안녕 재찬아. 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벌써 봄도 중반에 접어들었겠구나. 편지가 있구만. 편지가 있구만. 편지가 또 있네.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 나의 봄에게 겨울이가. 나름 유치한데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비슷한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나도 자존감. 저도 서하미 형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야호! 안 돼. 조용히 가야 돼.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그 슈퍼 막둥이었잖아. 그럼요. 된장찌개 잘 끓이세요? 된장찌개가 또 쉽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는 고기꼬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파프리카 꼬치가 되겠는데요? 망했어. 왜? 마음이 급해. 이 친구 왜 이렇게 됐죠? 차라리 꼬치를 포기할까? 원래 자기가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우리에게 모양 같은 건 사치랄까? 몰랐어. 언니 좋아한다고. 우와. 안녕 겨울아. 오늘 내가 느낀 포근한 봄의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불어오기를. 너의 봄 재찬이가.